여러분들, 30만원짜리 중고 컴퓨터라고 하면 무슨 생각이 먼저 드세요? 저는 30만원짜리 중고 컴퓨터라고 딱, 이야기를 들으면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아, 완전히 바가지를 썼거나 아니면 진짜 싸게 잘 샀거나, 두 가지 생각이 드는데 오늘 시청자분께서 질문 주신 게딱 들어맞는 예시인 것 같아요. 자, 네이버 카페에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제목은 이래요. 당근 견적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글을 올려주셨어요. 자, 게임은 피파, 오버워치, 유튜브. 이렇게 세 가지 한다고 하시고, 그 다음에 뭐, 피파나 오버워치만 하면 뭐, 사양 그렇게 높을 필요는 없죠. 옛날 컴으로도 잘 되는 게임들이고. 자, 컴퓨터를 구매해서 잘 쓰고 있다가 며칠 전부터 멈춤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컴퓨터 가게에 가서 물어봤더니 연식이 오래됐다고 하면서 SSD 바꾸거나 CPU 바꿔 한다고. 바꿀 때는 근데 메인보드도 그래픽카드 다 바꿔야 한다고. 그러면 CPU 바꾸는 게 아니라 컴퓨터 통째로 바꾸는 거네. 그쵸? 자, 그러면 교체 비용만 50만 원이 넘게 든다고 합니다. 아, 그러면 50만 원 들면은 교체가 아니라 신품 구입이죠. 이거 어떻게 교체야? 신품 구입이지. 표현이 웃기네. 자, 컴퓨터만 안 멈추면 되는데 혹시 교체해야 될 부품이 있을까요? 정안 되면 가성비 본체 추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글을 올려주셨어요. 자, 그래서 이분이 30만원짜리 산 컴퓨터를 딱 올려주셨는데, 사진만 보니까 사진은 예뻐. 막, 사제 쿨러에, 메모리에도 LED 들어오고, 뒤에, 펜에도 LED 들어오고, 너무 사진을 예쁘게 찍었어. 케이스도 보니까 깨끗한 거 맞죠? 딱 봤을 때, 혹 할만해요. 예쁘니까. 자, 그리고 사양이 나왔는데, 아, 불쌍. i7 3770. 자, i7 3770은 이게 언제 출시된 거냐면 2012년 4월에 출시가 됐어요. 만 12년이 넘은 굉장히 좀 출시된 지 오래된 CPU고, 잘 보시면 22 나노 공정. 요즘 10 나노 공정도 제가 막 까는데 22 나노 공정이고 4코어 8스레드. 근데 사실 이때는 이게 진짜 좋은 CPU였죠. 4코어 8스레드 하면 i7 CPU의 대명사. 굉장히 좋은 거였는데 지금은, 와, 놀랍다, 놀라워. 자, 최대 클럭 3.9까지 가고, CPU는 이거고, 메모리는 16기가인데, 문제는 뭐야? DDR3, DDR3 16기가. 앞으로 쓰지는 못해. 그리고 저장 장치가 SSD 128기가. 와, 128기가면 요즘에 뭐, 윈도우 깔고 게임 하나 깔면 게임 끝. 그쵸? 그다음에 하드 1테라. 이 하드도 10년 된 하드 1테라일 것 같아요. 자, 그래픽카드는 GTX 970. 옛날에 970 진짜 좋은 거였죠. GTX 1060 동급 맞고. 어쨌든 이래요. 자, 그리고 윈도우는 설치돼 있고, 뭐, 미들타워 내부 청소 완료. 그 다음에 모니터가 24인치, 144Hz 게이밍 모니터가 포함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컴퓨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뭐, 1060 동급에다가, 웬만한 게임 다 된다고 하고, 모니터까지 있는데 30만 원이야? 아, 그럼 싼거 아니야? 하고, 혹할 수 있어요. 이런 컴퓨터는 뭐냐면, 폭탄 돌리기의 마지막이에요. 이 폭탄은 마지막에 산 사람한테서 터지는 겁니다. 이 컴퓨터는 한번 구입하면 이제 못 팔아요. 왜못 파냐? 아무도 안 사거든, 똥컴이라. 이걸 만약에 지금 팔라고 하면, 다 해서 한 15만원? 잘 받으면 15만원 정도 될까요? 모니터 빼고 한 10만원이면, 그래서 살까 말까 고민될 만한 그런 컴퓨터인데, 이분은 이거를 30만원에 구입을 하셨어요. 보니까 이제 30만원으로 되겠죠? 언제 샀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프고, 이거를 사셨는데, 이제 또 이제, 어쨌든 뭐, 이거 구입은 이미 했으니까 뭐 어쩔 수 없고, 이제 중요한 건 이거잖아. 이걸 했는데 지금, 며칠 전부터 멈춘 현상이 게임이, 렉이 걸린다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렉이 걸리는 이유가 뭐냐면, 솔직히 이 정도 컴퓨터면은, 오버워치나 피파 돌리는데 솔직히 큰 문제는 없어요. 처음에는 렉이 없었다고 했잖아. 근데 렉이 생겼죠. 왜? SSD가 용량이 작아서 그래요. 이게 하드디스크 1테라는, 용량은 크지만 처리 속도가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하드디스크 1테라는 요즘 쓸 수가 없어요. 답답해서 안 걸립니다. 안 걸려. 아, 하드디스크 1테라는 이제 솔직히 이제 버리고, 이거는 진짜 데이터 센터 운영하거나 데이터 보관용으로만 사용할 만한 그런 용도고, 실제 우리가 게임하고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지금 부적합한 저장 장치죠. 그래서 지금 SSD 용량이 꽉 차고 꽉 차가지고 느려진 걸로 제 생각에 보이고, GTX 970은 아직 피파나 오버워치는 솔직히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는 지금 SSD만 업그레이드 해주면 현재 게임하는 데는 문제 없어요. 피파랑 오버워치는. 그래서 그 정도 게임만 할 거면 그냥 SSD만 뭐 256기가 하나 사가지고 갖다 꽂거나, 아니면 조금 더 능력 때문에 그냥 500기가 쓰세요. 500기가 네모난 거 2.5인치 SSD를 꼽아야겠죠. SSD는 나중에 컴퓨터 교체해도 다시 옮겨서 쓸수 있으니까 SSD만
조금 투자해서 한 500기가짜리 하나 뽑아주면 그래도 좀더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성 24인치 커브드 게이밍 모니터니까 얼마냐면 시세가 얼마냐면 제가 중고나라 번개장터 검색해 보니까 지금 4만 원에도 파는 분이 있고 뭐 업자들은 뭐 10만 원에도 파는데 실제 당근 가격은 한 5만 원 수준이 적정가라고 봐요. 지금 모니터 가격이 완전 지금 개떡락했거든요. 지금 새거 모니터 가격도 뭐 100Hz짜리가 뭐 7만 원, 8만 원에 구입하는 것도 제가 여러 개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한성 모니터 가격은 제가 봤을 때한 5만 원 수준이 당근 적정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뭐 실제 지금 4만 원에 팔린 것도 있으니까 제가 약간 좀 표현을 거칠게 한 것도 있지만 사실 이 정도 사양의 컴퓨터도 아직 게임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내가 기존에 구입해서 계속 사용하고 있다면 그거는 큰 문제가 없지만 내가 이걸 지금 중고로 가져와서 산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폭탄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구입해서 쓰지만 이 다음에는 이걸 구입해줄 사람이 없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중고 컴퓨터 사실 때는 항상 사양 잘 보시고 차라리 이 정도 컴퓨터를 구입할 바에는 제가 예전에 추천해드린 33만원짜리 컴퓨터나 아니면 뭐 58만원짜리 특가 컴퓨터 그런 걸 구입해서 게임하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중고 컴퓨터 구입하실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 요즘에는 특가 컴퓨터가 너무 저렴해서 중고 컴퓨터보다는 저렴하게 나온 특가 컴퓨터를 더 추천해드리는 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청자분의 사연, 재밌는 사연 한번 봤고요. 제가 또 피파를 엄청 좋아하잖아요. 사실은 이거 영상 찍으면서도 피파 감독 모드 돌리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분의 사연이 더좀 애착이 가고 좀 마음이 갑니다. 피파 오버워치 즐겁게 게임 즐기시고요. 언제든 컴퓨터 관련 궁금한 사항이나 질문 사항 있으시면 네이버 카페나 영상 아래 댓글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땡큐. 베리 마치.